안녕하세요. 하우스탁입니다. 생수, 모자, 간편한 복장, 준비물 챙겨서 마곡나루역에 왔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허준축제에 가기 위해서예요. 마곡나루역에서 도보 500m 정도 가면 있는 서울식물원에서 열렸습니다. 아, 정말 날씨 너무 좋고 입구에 도착하니 허준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네요. 덕분에 찾기 쉬웠습니다. 허준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중 저희는 요가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잔디마당으로 가야 하는데 비치된 약도를 들고 열심히 가봅니다. 가는 길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구경하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팔씨름 대회도 구경하고 잔디마당에 도착! 참가비는 1인 5,000원, 온라인 사전 접수도 가능했는데 저희는 현장 접수하고 입장 팔찌와 요가 매트를 묶을 수 있는 벨트를 받았습니다. 자리는 자유롭게 앉으면 됐고 사용한 매트는 증정품으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22회 허준축제 잔디밭 힐링 요가 체험하러 왔는데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이미 땀이 막 나고 있긴 한데 걱정 좀 되긴 한데 좌우로 풀렸다 내쉬면서 가보겠습니다. 코르셋을 일으켰다 느낌처럼 천천히 조이셨습니다. 이번 힐링 요가는 홈 트레이닝 영상으로 유명한 강하나 강사님이 진행하셨어요.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몸도 보시면서 동작 체크하시고 좌우로 부풀렸다가 천천히 모아보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를 살짝 등 쪽으로 손은 뒤집어서 아래로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내려보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허준축제는 전국 최대 의료건강문화축제라고 합니다. 잔디밭에서 하는 요가로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나름 운동을 꽤 오래 했었는데 안 한 지도 오래됐답니다.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이었는데도 다음날 근육통을 앓으며 반성했어요. 오른손을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반대 보실게요. 상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 왼쪽을 더 넘어가려고 노력하세요. 가을볕이 뜨거웠지만 그래서 더 힐링 그 자체였던 요가. 어린 학생들도 참가했길래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축제 알아보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요가를 체험했잖아요. 좀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그 뻐근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요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가 처음 해봐도 재밌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요가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도 더 즐기다 왔답니다. 허준축제는 강서구의 인물인 허준 선생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이번 22회 허준축제는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도 더해져 더욱 다채롭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몸과 정신을 단련하는 요가로 주말 힐링까지 하게 돼 알찬 시간이었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 안녕.